부엌인데. 아, 나 부엌 진짜, 진짜 나이가 먹으면서 집을 고를 때 부엌이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. 이 맞춤형 구조는 통풍과 환기에 굉장히 우수한 구조고요. 이 체감과 일조권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최대의 장점으로 도입을 했습니다. 내가 보니까 싱글 여성들 약간 안정된 싱글 여성들이랄까? 네. 그러죠. 안정된 싱글 여성들은 음식도 이렇게 좀 잘 좀 해놓고 막 저녁에 파스타도 이렇게 여기다 이런 데다가 넣어놓고 막 해. 요거 그대로 나 짜라락 깔려. 나 이거 가져가고 싶어 집에. 아, 가져가고 싶어. 언니도 그 반찬통 유리병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. 맞아 맞아. 나 사람들하고 인형 끊을 때 두 가지 돌려주지 않으면 인형 끊어. 맞아. 뭐냐면 나 반찬통하고 우산. 언니 우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. 나 그 두 가지 돌려주지 않으면 너와의 인연은 끝이야. 그게 내 철칙이니까 이해. 오늘 언니 집 골라주러 왔으니까 언니에 대해 잘 알아야 해. 그래. 그렇지. 여기 봐봐. 여기도 공간 진짜 넓다. 오피스텔에 살면 이거 부엌에 붙어 있는데 여기 세탁기 하는데. 세탁기 안 돼. 세탁기 따로. 여기 세제 선반에 놔도 되고. 조명도 고급스러워. 그러니까 여기 공간 되게 좋다. 아 근데 이런 거 있어. 약간 남친구 놀러 왔는데 빨래 같은 거. 안돼 그러지. 실밥 나간 팬티 같은 거 밖에 걸려있으니까 짜증나는 거 알지? 빛의 속도로 숨겼지만 빨리 숨겨야 되는. 빛의 속도로 숨겨야 돼. 이미 봤어. 방 가보자 방. 그래 방 가보자. 우리 방 가보자. 다음에는 바로 잠깐. 왜? 저는 이 공간에다가 저의 전신이 아닌 얼굴만 얼굴만으로 초고화질로 이렇게 프린팅 해가지고 액자를. 아 진짜? 나는 전신사진. 여기다 전신사진. 나는 디바 제시카. 언니 디바 제시카 사진 제가 어떻게 나올지 이미 알고 있어요. 어떻게 나올 건데? 해봐. 야 내 사진 어떻게 걸릴 건지 봐봐. 그 밑에 야, 들어와 안방 가자, 들어와 가자. 와, 완벽하네. 십신이네. 언니 이런 거 좋아하잖아. 저장된가요?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침실은 그냥 잠만 자는 약간 침실의 느낌, 아늑한 느낌 있잖아. 맞아요. 너무 넓어가지고 맞아. 이것 있고 이 가구 있고 저런 가구 있고 이게 딱 좋은 것 같아. 그래야 약간 그 뭐 호텔 같은 느낌이 있잖아. 약간 로맨틱한 그와의 어떤 그와의 시간. 야 솔직히 나한테 침실이 왜 중요하겠어? 그와의 시간 때문에 나한테 중요한 거 아니야? 그와의 시간 여기에서 보내시죠. 그와의 욕조가 없네. 야 나 야한 거 상상했어. 아 아니 왜요? 나 그냥 화장실이라고 하니까 괜히. 아 여기 화장실 하나 더 있구나. 이거를 아마 이렇게 다시 수납 공간으로 아니면 뭐 워킹 드레스룸으로. 아 여기 드레스룸으로도 할 수 있어. 드레스룸. 여기 좋다. 막 아늑하다. 야 방 있어. 방이 아니 25평에 방이 지금 3개? 3개예요? 방 3개야. 방 또 있어. 여기도 되게 높다. 방마다 창이 있으니까 답답할 일이 없겠네. 내가 봤을 때 나는 여기를 양쪽 연에다가 다 옷걸이를 해가지고 그 연에 있는 방처럼 여기다가 다 옷을 착착착 걸어놓고 이 중간에는 내가 이런 액세서리 들어가는 이걸 착 놔가지고 여기 내가 딱 들어오면 모자를 딱 벗어서 여기다 넣고 약간 시계 같은 거 지각각 풀어서 이렇게 넣는 그 알지? 그 연예인 방. 액세서리 들어가는 이걸 착 놔가지고 여기 내가 딱 들어오면 모자를 딱 벗어서 여기다 넣고 연예인 방 어때? 좋아. 야 너도 그런 거 꿈꾸잖아. 네 저도 꿈꿔요. 그래 약간 여자의 로망의 방. 여자의 로망. 언니 방송 시작 전에 옷매무새 다듬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. 옷매무새. 여기가 전신 거울이라고 생각하고. 아 여기서 전신 거울을 생각하고. 안녕하세요 디바 제시카. 아 언니 이상해. 야 짜다 화장실. 와 드디어 메인 화장실이다. 여기 메인 화장실이야. 욕실이 있네. 여기 욕조가 있네요. 아 그리고 약간 여자의 그 로망 뭔지 알지? 아 거품. 아나 이런 느낌. 아 장난 아니다. 진짜 오늘 장난 아니다. 야 그럼 니들도 그럼 성공해. 성공하면 될 거 아니야. 거실로 와봐. 거실로 와봐. 거실도 상당히 넓어. 앉아야지. 와 여기 앉아봐. 천장이 되게 높은 곳에. 그러게 뭔가 다른데. 아 여기 약간 네모가 좀 그 틈이 있어서 그런 건가? 나는 25평이라고 해서 되게 좀 좁아 보일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. 언니 결혼하고 싶다면서?
된다? 근데 싱글 여성 것만 봐요 왜? 아니 일단 지금 내가 싱글이니까 어쨌든 나한테는 이게 공간이 지금 딱 맞는 것 같아. 그치, 나 혼자 그치. 살기에 내 친구들 뭐 한두 명 놀러 오기에는 내 생각 이 공간이 지금 딱 나한테는 좋은 것 같아. 만약에 내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이런 또 생각할 게 많잖아. 그래서 아가가 생길 수도 있고. 아가는 어떻게 생기나요? 몰라요. 아가는 어떻게 생기나요? 아가는 어떻게 생기나요? 다리 밑에서 생깁니다. 언니 큰 집 가보자. 그래, 언니 언니가 혹시 나의 이제 이 나의 남편과 같이 결혼 살게 생활을 집 보러 가자. 같이 가자. 후이. 그런 부분이고요. 그런 부분이고요. 크크와 나의 동호가 이제 다 끝났고.